미숙에게 걸려온 전화. 현재 어머님이 낙상 사고를 당해서 급병원 이송 중입니다. 네?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낙상 사고 소식. 사건 발생 당일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그만 침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믿었던 요양원에서 사고를 당하자 화가 난 미숙 씨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 전치 4주 사고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정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됐고 믿었던 요양원 과실로 배신당한 거니까 엄마 치료비하고 정신적 치료비까지 손해배상 해주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 처음에 입원하실 때 쓰였던 각서예요. 근데 저희는 배상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아, 뭐라고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배상... 어머니의 낙상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요양원. 과연 요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요? 네, 최근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낙상 사고를 당하셨고 갈비뼈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일단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요양원 책임이 있습니다. 네. 어, 상국 씨도 같은 분 다 의견이에요. 아, 오랜만에 네. 맞았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좀 싸웠지만, 아니 사실 어머니가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이렇게 낙상하신 게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다가 옆에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요양원의 책임이 있죠.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양원에 저희가 이제 뭐 믿고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침대에 무슨 장치를 놔든지 아니면 우리 뭐 요양원에 모신 어머니를 계속 안고 있든지 아~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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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게요. 첫 번째 문제가 쉬웠는지 아니면 두 분이 무엇이든 물어보서 오래 해서 리걸마인드가 생겼는지 다 정답이죠. 와~ 자, 일단은 보니까 화면상으로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 지금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였어요. 그렇다면 특히나 또 장소가 요양원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대를 보니까 옆에 이제 가드레일을 보통 설치해놓고 안전장치를 그렇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그렇죠.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단 요양원이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뒤집은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책임이 일단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환자가 내가 돌아 누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돌아 눕거나 네. 아니면 돌발적인 행동을 했거나 이런 사안이라면 책임이 어렵겠지만 치료사가 이렇게 돌려 눕히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원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 걸리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다쳐도 일절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네, 많이 걱정되실 텐데 각서 문구 그대로 100%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그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입소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요양원에 있다고 하면서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이 판결은 그 각서를 작성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서 그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한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양보호시설이나 뭐 의료시설 이런 거 이용할 때 각서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괜히 뭐 사인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네. 엄청 많이 좀 놀라셨을 당연하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뭐 치료비, 뭐 검사비는 당연한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정신적 피해도 조금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똑똑하다. 예, 그거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배상은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데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있고요. 네.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지시설 배상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그 요양인 배상 책임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